박성현이, 박성현이. 오늘 지금 우리가 어디가 왔죠? 오늘은 우리는 코오롱을 왔습니다. 네, 조이 코오롱에 왔어요. 쇼핑하러? 사람들이 굉장히. 어, 야, 조심해. 놀래라. 사람들이 뭐. 이런 거 하나 하나 돌아야 돼. 봐요. 어지러워.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조이 코오롱에 왔습니다. 네, 오늘 여기에서 좀 제가 쇼핑하고 싶은 아이템들을 좀 둘러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짠! 여기는 럭키 슈트! 네, 많은 모델분들이 많이 입는 걸로 되게 유명하죠. 그리고, 약간 영하면서, 그리고 귀엽고 독특한 그런 아이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야, 이거 봐요. 완전 귀여워. 나 럭키 슈트 이런 거 너무 다 귀여운 것 같아요. 럭키 슈트에서 이렇게 가방도 있네요, 가방. 나는 럭키 슈트는 약간 이렇게 프린트 들어간 이런 게 귀여운 것 같아요. 이런 거. 귀여워. 핑크. 요즘 핑크 색깔에 좀 꽂혀가지고 이런 거 약간 캐릭터 있는 거 원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런 거는 약간 니하이 삭스 이런 거에다가 입으면 되게 귀엽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 여기 되게 스웨트셔츠 귀여운 거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귀여워. 이거 그림 어쩔 거야? 아, 맞다. 그리고 럭키 슈트에서 예전에 지난 시즌인가? 되게 스트라이프가 제품이 많이 나와가지고 인기가 그냥 아주 막다 솔드아웃되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아, 원피스였어. 나는 틴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냥 스트라이프 아니고 그냥 틴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캐릭터를 중간에 놓으니까 또좀 새로운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귀엽게 입을 수 있는 느낌? 이런 거는 트위드 자켓 하면은 보통 약간 좀 뭐랄까 늙어 보이는 그런 게 있는데 얘는 되게 영한 느낌이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 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나, 어머나, 오 마이 갓, OMG. 이거 어쩔 거야? 너무 귀여워. 약간 세일러복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이번 연도도 레터링이 계속해서 유행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슬로건이나 레터링이 들어간 이런 니트 같은 것도 평소에 스타일링하기 좋겠죠? 와우. 와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약간 고등학생들? 이런 애들이 입으면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안녕하세요. 저는 커스텀 헬로 매장을 왔습니다.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저도 커스텀 헬로 옷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와봤는데 한번 같이 보시러 가실까요? 보시면은, 스트라이프인데, 색이 엄청 다양해요. 주황색도 있고, 하늘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저한테 어울릴까요? 모르겠네. 여자친구랑 데이트할 때 이렇게 입고 나가면 될것 같아요. 역시나 스트라이프도 있고, 이거는 그냥이 아니라 사선으로도 돼 있나요? 봄에는 좀 화사하게 이런 것좀 입어야 되는데, 이렇게 무슨 꽃같이 보이시죠? 꽃이에요, 이게. 양말도 있네? 양말이 엄청 컬러풀해요. 양말도 있고, 이거 보세요. 기타 치고 있어요. 이 패턴이 진짜 귀엽다. 이거는 진짜 귀여워요. 번개. 뭐 하는 거야? 이번에는 우리가 어디죠? 여기가? 시리즈. 네, 시리즈라는 곳인데 시리즈 뭔 브랜드야? 시리즈가 남자 브랜드인데, 남성복. 네, 아까 제가 소개했던 커스텀 헬로랑 약간 비슷하긴 한데 좀더 캐주얼하고 더 무난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브랜드?
그거 어때? 성. 성 어떤가요? 이거는 근데 남자 말고 여자가 입어도 이쁠 것 같아. 이거 내가 입으면 이쁠 것 같은데? 진짜 이거 내가 입으면 이쁠 것 같아. 잘 어울리네. 소매도 이렇게. 어. 그렇지 않냐? 너보다 내가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냐? 조용히 하고. 이런 체크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지. 써봐. 좀 더 클래식하지? 어, 이게 좀 더 되게 태가 되게 얇다. 태가 얇네. 어, 태가 되게 얇아서. 괜찮네. 어, 모델만 좀, 아, 모델이 아쉽네, 누나도 그런 마음 써볼까? 이 누나가 안경이 진짜 안 어울리거든요. 진짜 안 어울려. 내가 이거 안경 쓰면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던 그때로 돌아가나. 그러니까. 한번 써보자. 와, 진짜 좀 별로다. 진짜. 왜 되게 클래식하지 않아? 공부하는 여자 같지 않아, 되게? 오~ 자켓? 약간 그 니트 자켓? 엄청 가벼워요. 이거. 맞지? 진짜 가볍다. 난 이거 이쁜데? 나는 개인적으로 남자친구가 되게 깔끔한 거 입었으면 좋겠어. 많이 외로운 거 봐요. 시끄럽고요. 네. 자, 남자. 요 컬러가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 바닷가 온 것 같아요, 그쵸? 드립 치지 마세요. 네. 이것도 색이 굉장히 예쁘네. 예쁘다. 여자 거 아니야? 남자 거지. 어깨가 엄청 넓은 남자가 입어야 되나 봐요. 아, 진짜 어깨 넓은 남자가 입으면 진짜 멋있겠다. 딱 저는 못 입을 것 같고, 어깨 넓은 남자. 이거 약간 색깔이 되게 특이해. 색깔이 되게 다 특이하다. 이거 귀여워. 이거 이건 진짜 귀엽다. 이거 진짜 봐. 이게 뒤에가 이게 뒤에요. 뒤 이게 앞. 어메, 이거를 옛날에 아이스 그걸 막 보라고 하잖아. 아이스지? 아이스 버킷 챌린지? 어? 알았어. 아이스 스노우 아이스. 아, 스노우진. 아, 그치. 추억의 스노우진. 그런 색깔. 재탄생했어요, 이번 연도에. 오, 이것도 괜찮다. 나이지리아. 진짜 이거 약간 그쪽 아프리카? 이쪽에서 영감 많이 받은 것 같아요.